굉장히 신의 직명이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 하나 내 신명의 가래를 밝혀지질 못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려 받아보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천천히 설명도 해드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먼저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점인지. 우리 아가가 신의 지명을 받아가고 살아가는 자손인데, 문제는 내 양어 깨끗해 신의 직성이 내리선지는 오래됐구만. 어들에 살아온 세월에 묻혀지고 잡아지지 못하고 찾아지지 못해서 기간 내내 누가 내게 오셨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고, 그러다 보니 신의 벌전도 같이 감겨 들어서고, 그러면서 내 길은 점점 더 못 찾겠구나, 방황을 하겠구나 하는 격이로다. 그러나 신축년 한 해가 어들의 일이 우리 아가에게 무거운 짐인지, 우리 여궁 자손에게 신축년은 인간 사이에 투쟁이 만연한 해로구나. 그래서 우리 아가가 참 인간들하고 부딪힘과 어떤 투쟁들로서 더 내가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는 형세다. 이렇게 공수를 주시는데, 굉장히 신의 직명이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 하나 내 신명의 가래를 밝혀지질 못했고, 지난 2년에서 밝혀주질 못하니 나는 감흥을 못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세월 동안에 몰라서 신이 벌전으로도 들어오고, 몰라서 찾아지다가도 헤매이게 되고, 이렇게 신당이라는 게 모셔졌다가 정리가 된 내력들이 들어와요, 이 가문은. 그래서 벌전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님이 더 그 상황에서 더 꼬여버린 형세고, 그 다음에 해가 이제 흘러오면서 운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사면 초가라.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에서 조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가만히를 못 둬서 안달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자꾸 밖에 나서면은 투쟁할 일이 생겨요. 이게 잘못 들어가면, 정말 잘못하면 송사를 다툴 일이 비치거든요. 그쵸? 그래서 참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문제점이, 집안에 분명히 이 집안에 제자가 나 있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 박씨 자손님이 내가 신명을 밝혀봐야 되는 자손이 분명해요. 신명의 길을 내가 밝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이 날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밝혀봐서,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 그러면서 내 길이 정말 이 길이 맞는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껴봐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내 현재 상황만 놓고 덥석 물고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애매하신 거고, 그래서 감흥을 받아볼 계기점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계기점이 안 만들고 내가 계속해서 그냥 이걸 묻어놓고만 간다 그러면은 지금 너무 이게 굉장히 지쳐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그냥 간다더라도, 또 새해가 신축년 한 해를 놓고 보더라도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투쟁으로 들어오고 공격으로 들어오고, 자칫하면 정말 송사라는 걸로 들어오면서 나는 머리 골머리가 계속 아파지거든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투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의 살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괴롭게 만드는 일만 생긴다는 거죠. 자꾸 고수수 오르고, 제가 맞아요. 자꾸 제가 안 했던 말들이라든지 행동들이라든지 억제당하고 지연해서 사람이 공격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아마 점을 치러 갔을 때 열 군데를 점을 치러 갔다 그러면은 우리 아가가 다섯 군데는 신의 가물이 들었다 할 것이고, 다섯 군데도 안 들었다 할 것이고, 헷갈리기 그지없겠지만 지금도 본인이 이미 신의 직성이 자꾸 들락거려요. 몸도 지금 솔직하게 막 이상한 표식들이 들어오잖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보니까 그러네. 어깨하고 막 몸이 막 진짜 너무 아프고, 머리도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고. 그게 신명의 가물이 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그렇죠?
막 무당이 그냥 막 밥 먹다가 갑자기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또 본인이 절차에 맞게끔 검증을 해봐서 결정하셔야겠지만 네. 지금 할머니께서 보셨을 때 형님이 신의 가물이 단단히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들하고 인간으로 인연을 맺고 밥벌이를 해먹고 이러는 거를 오드레 가만두갔니. 신의 연을 맺고 살으라고 하고 신에서 밥을 먹이라고 하는 사주팔자를 갖고 와서 길에 살아가야 하는 게 옳은데 우리 박수여금 자손 아가에게 자꾸 인간으로 연맺으면 아이 된다. 그러면 투쟁만 생기고 다 엎어질 일만 생기고 내가 밥벌이 하러 나가본들 엎어질 일만 생기고 네. 내가 뒤집었을 일, 오물 뒤집었을 일만 생기고 네. 맞다 그죠? 본인의 어떤 맑은 정신을 가져본 상태에서 지금 개겨드는 어떤 허주들은 다 벗겨낸 상태에서 정말 신이 나에게 오신 게 맞는가에 대해 가려보시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해 보여요. 정말로 이 제작기를 간다라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제 뭐 운명이고 발자라면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네.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인연을 잘 잡으셔가지고 정말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방치만 하신다면 아마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실 거니까.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가다가 멍 때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멍해지죠 한 번씩 이렇게. 자주 그러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은 자꾸 딴 데 갔는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겠고 맞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네, 아무 생각이 안 나. 지금 제일 많이 애착을 갖고 왕래를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보니까 우리 조부모자에서 들어오시네요. 이 혼수 상태로 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혼수 상태로 가신 분들이 표식을 탁 줄 때는 내가 이렇게 자꾸 멍해지면서 눈이 막 감겨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자도. 네. 그런 증상이 지금 거기서부터 오는 고리라 보이고 제일 많이 왕래를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그분들은 신으로 볼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신의 줄이 뻗치면서 줄기가 뻗치면서 내가 이게 문이 열려버리니까 자꾸 왕래를 하게 되시는 거거든. 그래서 고리가 있다면 풀어봐야 되는 거고 왜 머물고 계시는지 해결해 봐야 되는 거고 어린 시절은 그래도 참 아주 박보가다곤 할 수가 없는 팔자였는데 오드레 된 게 이게 신의 줄기를 못 잡으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참 고력이 많으시고 고심을 해보세요. 정말 그거 정말 확인해 보셔야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내가 이게 웅어리 중에 터져 나올 거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핵심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인간들하고 교류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인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섞여 있지를 않았었잖아. 지금까지 44까지 살아온 시절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 안 하고 그냥 또 이렇게 무산이 돼서 그냥저냥 무뎌져서 가신다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올 한 3, 4월경 봄 되고 꽃이 피고 날 따셔지면은 송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시니까 그간에는 그냥 단순히 덮어만 씌워서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했지만 이게 문제점이 송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뭔가 다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소송. 점사를 제가 이제 내려드리는 건 여기까지 내려드리는데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물어보시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의욕이 너무 많이 떨어지셨다. 삶의 의욕이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운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가볍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꾸 이제 인간 세상에서 어떤 걸로 밥벌이를 해보려고 해도 잘리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뒤집어 쓰게 되고 막 투쟁이 이러고 나한테 싸움을 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벌이 자체를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사업으로 풀어보자니 금전도 안 모여주고 뭐 돈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바닥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이게 진짜로 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헷갈리고 자꾸 여기선 맞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신의 가물이 든 것은 맞으나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뭐 점상에서 완전히 결론 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진짜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셔야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신감으로는 있는데 그렇죠.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꾸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막 뭐가 몰려서 내쫓기듯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지금 요 점상 안에서는 딱히 뾰족한 수가 안 보여서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미천도 없으시고 뭐 아예 어떤 다른 방식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럼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건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저드린 거죠. 지금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슴에 와닿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하신 말씀이 지금 저한테 지금 충격이에요. 지금 내가 뭐 몸이라든지 뭐 이런 뭐 내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시니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